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6회입니다. 자, 단면의 중심, 단성, 단면 계수, 소선 중립축, 소선 단면 계수를 구해라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심부터 구하겠습니다. 도심은 200에, 자, 먼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도심은 A는 200 곱하기 30 더하기 470 곱하기 20. 분 15,400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Y0는 자 Y0는 YB는 A분의 SX죠. 즉 시그마 A는 시그마 AIYI는 200 곱하기 30 더하기 470 곱하기 20 더하기 200 곱하기 30 곱하기 높이 얼마? 이쪽 부분이 30입니다. 그러면 485죠. 485 더하기 47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470은 332.4mm입니다. 그리고 또 YT는 500 빼기 332.4니까 위는 상현 위는 167.6mm입니다. 즉, 이 도심까지는, 이 도심, 이가 도심이라면 332.4mm고요. 이 위는 167.6mm입니다. 자, 단성 단면 계수입니다. 자, I는 12분의 20 곱하기 500에 3성 더하기 20 곱하기 500에 자 어디? 그렇죠. 332.4에서 232.4에서 250 빼야 되죠. 곱하기 332.4 곱하기 빼기 250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180 곱하기 30의 3성 플러스 180 곱하기 30 곱하기 167.6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4.02 곱하기 10의 8승 밀리미터 4승입니다. ZB는 YB분의 I죠. 332.4 4.02 곱하기 10의 8승은 1.21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3승. ZT는 상현이죠. 자, 하현, 상현. YT분의 I는 167.6 4.02 곱하기 10의 8승은 2.40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3승. 자, 이제 소성 중립축입니다. 2분의 A는 20 곱하기 YP입니다. 따라서 YP는 20분의 2, 15,400은 385.0mm가 되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말 그대로 YP 이거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성 중립 위치입니다. 이게 따라서 C 대 C는 T 대 AC는 AT는 2분의 A. 이게 소성 중립축 위치입니다. 자, 소성 단면 계수입니다. ZP는 AC, YC 플러스 AT, YT는 20 곱하기 385 곱하기 2분의 385 더하기 20 곱하기 115 더하기 2분의 115 더하기 180 곱하기 30 곱하기 115 마이너스 15 지금 이런 식으로는 2.1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3승. 자, 이번 시간에는 단면의 중심, 즉 도심이라고 하죠. 도심을 구해봤고
완성 단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I 단면 2차 모멘텀을 구해서 단면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성 중립축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소성 단면 개수 ZP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제3차 단면의 성질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Z3 단면의 성질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